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쟁기계 토벌자 세트 자야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설은 트페나 포로를 추천드립니다. 자, 세트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트랑 애쉬 삼성을 찍는 리롤덱이 있고요. 이번 버전은 레벨업을 밀어서 세트와 자야로 캐리하는 덱입니다. 6레벨 단계에서는 사코스트 챔피언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사전쟁기계로 덱을 구성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자야가 나온다면 이렐리아를 빼고 자야를 올려주시고 7레벨에 닐라나 애쉬를 올려서 사토벌자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스나 아트록스가 나오게 된다면 워이카 노틸러스를 빼고 아트록스와 나서스로 전쟁기계 밸류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트록스랑 나서스를 쓰지 않고 아리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6 아이오니아를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초반에는 세트 아이템을 먼저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세트 아이템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피바라기를 넣어주시면 좋고 스탯을 올려주기 위해서 거결, 데미지를 올려주기 위해서 복원이 좋습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정손이나 총검, 어학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야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딜템을 그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방어력을 깎기 위해서 라위 하나는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어학 정손, 그리고 주검이나 상황에 따라서 구인수, 그리고 총검, 방파자까지 추천드립니다. 세트와 자야 아이템이 다 만들어졌다면 닐라한테 딜템을 주시거나 펜한테 방템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 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 세트의 영웅 증강을 먹었거나 아이오니아 빌드업이 잘 됐을 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시고요. 이때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만 돌려주시고 최대한 돈을 모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트가 겹치지 않았고 세트가 꽤 잘 나오는 상황이라면 6레벨에서 이제 삼성작을 해주셔도 되고요. 세트가 겹쳤다면은 세트 이성만 찍은 채로 레벨업을 밀어서 7레벨, 8레벨의 리롤을 돌려서 덱 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7레벨은 4-1라운드에 가주시면 되고요. 이때 리롤을 돌려주시는데 목표해주셔야 될 덱 구성은 사토벌자, 사전쟁기계, 3아이오니아입니다. 이때 세트와 워윅, 노틸러스, 다리우스 같은 2-3코스트 챔피언들은 이성작을 해주시고 닐라와 자야는 한 마리씩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체력관리가 좀 힘들 것 같다 싶으면 7레벨의 리롤을 더 돌려서 닐라나 자야까지 이성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버틸만 하다면 5-1라운드쯤에 8레벨을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트는 무조건 1열에서 먼저 맞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야 진영에는 닐라를 두고 그 옆에 가장 단단한 쉔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진이나 카르마 같은 챔피언들 두시면 되고요. 후반쯤에 가서는 이제 쉔과 다리우스도 올려서 같이 탱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상징으로는 전쟁기계나 아이오니아 중에 하나 있으면 좋고요. 전투 증강으로는 이제 전염이나 회복의 구, 왕자의 선물, 보석연꽃, 먼 친구, 빼앗긴 생명력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모는 학살의 부두가 당첨되었습니다. 아이템은 곡궁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BF 대검이랑 장갑까지 나왔고요. 아리우스는 팔면서 1원짜리 다 사줍니다. 미스포츠는 팔아주면서 세트랑 진을 들고 갈게요. 밀리오까지 잡아주고요. 자, 이거는 2번 3번 돌려줍니다. 일단은 우두머리 정찰을 좀 해보고요. 자, 대부분 증강체를 다 골랐고요. 이러면은 우리가 세트 골라줄만 합니다. 지금 마침 세트가 한 마리 나와있는 상태라 여기서 리롤 돌리면은 이성작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3레벨에 돌리는 것보다 4레벨에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여기서라도 리롤을 돌려줍니다. 아이오니아 챔피언이랑 워잇 같은 거 나오면 좋아요. 세트까지 이성작이 됐고요. 이 세트 증강을 먹었을 때는 이제 하실 수 있는 덱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세트랑 애쉬 삼성을 찍으면서 할 수 있는 리롤 덱이 있고요. 세트만 이성을 찍은 다음에 레벨업을 밀어서 전쟁기계 자야 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맵은 리롤 차원문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세트랑 애쉬 삼성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트한테 아이템은 AP 아이템이나 유지력이 좋은 아이템, 피바락이나 총검 같은 거, 거결 같은 거를 주셔도 좋습니다. 이렐리아가 이성작이 됐고요. 다른 사람들 증강을 보고선 이제 좀 뒤늦게 우리가 영웅 증강 골랐었는데 저 사람도 맨 마지막에 세트를 고른 것 같네요. 이러면은 세트 영증이 겹쳤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세트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번 판은 랩업을 밀어줄게요. 라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쉬를 줄 수도 있고 다야를 줄 수도 있고요. 이 덱에서 꽤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BF 대검은 세트 아이템, 뭐 피바라기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조개를 먹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비싼 BF 다리우스를 먹을게요. BF 이 덱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리우스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토벌자, 전쟁기계 두 개의 시너지를 다 받아줄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나피리 빼고 제이스를 올려주겠습니다. 나피리는 라위의 효율이 별로입니다. 제이스한테 BF랑 라위를 넣어주고요. 도전자 시너지가 없어지긴 했지만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렐리아는 도전자 안 받아도 돼요. 제이스가 시너지가 없긴 하지만 멀리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라위의 효율이 좋고요. 싸움 구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4연승 이어갑니다. 카르마는 써야 되죠. 아이오니아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무료 리롤은 레벨업을 한 다음에 돌려줄게요. 6레벨이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리우스 그리고 전쟁기계 챔피언들 집어주면 좋아요. 전쟁기계나 아이오니아 챔피언들 집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4전쟁기계를 켜주겠습니다. 세트한테 피바라기 만들어주고요. 아이템은 어쩔 수 없이 진한테 넣어둘게요. 무료 리롤을 많이 돌려서 커드가 굉장히 세진 상태고요. 3스테이지도 무난하게 체력관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찬란한 유물도 좋아요. 세트가 메인이기 때문에 찬란한 아이템을 줘서 더 강력하게 만들면 좋겠죠. 세트템이나 애쉬나 자야템 노려볼게요. 이거는 거인의 맹세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세트한테 거인의 맹세를 주고요. 자, 세트가 이거는 이겨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아직 세트 잡을 딜이 안 나옵니다. 자, 6연승 이어가고요. 이러면은 곡궁을 먹어올게요. 현재 메타에서 거학은 만들면 무조건 좋습니다. 거학 적용되는 상대가 무조건 있습니다. 나한테 거학을 넣어주고요. 자, 요거는 이길만 하죠. 우리 세트가 찬란한 아이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이 같이 때려주고 있고요. 자, 이겨줍니다. 진이 저런 가고일 같은 원맨 탱킹 챔피언들 잘 잡아줍니다. 자, 이거는 상대가 케일이 삼성이라서 이길 수가 없었고요. 4-1에 7레벨 찍은 다음에 리롤 돌려줄게요. 자야가 나온 거 좋습니다. 자야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렐리아 빼주면 됩니다. 7레벨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4전쟁, 4토벌, 3 아이오니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애쉬 사면서 리롤 돌려줍니다. 아야가 페어구요. 긴 아이템을 빼서 자야한테 옮겨주겠습니다. 검에다가 거학까지 들어갈게요. 이러면은 자야한테 피읍템이 없기는 합니다. 그럼 다음 증강에서 피읍템을 좀 노려야 되구요. 피읍 증강은 세트가 버텨주면은 자야가 다 잡아줄 수 있긴 합니다. 자, 이거는 이겨주는 것 같네요. 자, 살인술사가 체력을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증강이고요. 자, 이러면은 세 가지 다 괜찮은데 사이버네틱 흡혈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세트한테는 회복의 구가 좋지만 아야한테 피읍 관련이 하나도 없어서 사이버네틱 흡혈 먹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력 관리가 잘 안 됐으면은 7레벨에 많이 돌려서 자야 이성작을 해주는 게 좋고요. 지금은 체력 관리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버텨서 플랩 가서 자야 이성작 할게요. 아펠이 벌써 이성작이 돼 있고 갱플랭크가 벌써 한 마리가 나와 있으면서 챔피언 복제기도 있네요. 일단 상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연승은 끊기고요. 장갑을 먹어오겠습니다. 장갑으로는 이제 세트한테 정손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그냥 레벨업 해주겠습니다. 아야 한 마리만 찾으면 됩니다. 릴지워터를 올려줬고요. 자, 일단 리롤은 여기까지만 해주고요. 세트한테 정손을 넣어주겠습니다. 상대는 갈리오랑 특패가 삼성작이 됐고요. 이거는 우리 자야가 이성작만 되면은 갈리오 뚫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랑 세트 겹친 사람이 일단은 죽었어요. 자, 자야가 이성작이 됐고요. 사실 9레벨 가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어서 이 스쿼드에서 이제 죽을랑 말랑 할 때 리롤을 더 돌려서 뭐 아트록스나 나서스 찾아서 전쟁기계 밸류업 시켜주거나 세트를 지금 타이밍에 다시 삼성작을 노리거나 자야 삼성을 노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야 이성이 됐으니까 웬만해서는 다 이겨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스쿼드만 맞춰주면은 웬만해서는 순방은 합니다. 여기에서 뭐 세트가 삼성이 되고 하면 이제 1등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닐라 아이템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롤부터 돌려볼게요. 닐라가 페어구요.
아트록스가 나왔고요. 워익은 이제 버려줍니다. 앵클랭크 나왔으니까 미스포춘도 버려주고요. 자, 무료 리롤 다 돌렸으니까 일단은 생각을 조금 해볼게요. 아이템은 연운 먹어오면서 밤끝에다가 정선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아, 우리 자야가 죽어버렸네요. 근데 세트가 K를 잡아주면서 자, 이겨줍니다. 일단 안전하게 하려면은 릴라 이성작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나올 때까지 돌려볼게요. 아이오니아 쪽 챔피언들이 꽤 잘 나오고 있고요. 팬이 이성작이 된다면 6아이오니아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일단은 이대로 한턴 가볼게요. 아, 여기가 니코 삼성에다가 갱플랭크까지 이성작이 돼 있네요. 굉장히 셉니다. 심지어 갱플이 풀템이라서 이거 궁 들어오면은 다 죽죠. 그래도 우리 자야가 꽤 세가지고 삼성 니코 잡을 딜은 나오네요. 아트록스, 노틸, 갱플 다 내려야 됩니다. 이러면은 6아이오니아가 되고요. 6아이오니아가 되면은 이제 딜적인 부분은 조금 더 세지긴 하는데 밸류가 좀 안 좋아지긴 해요. 닐라가 이성작이 됐고요. 닐라 아이템 먹어 오겠습니다. 주검을 먹어서 딜을 좀 늘려줄게요. 닐라한테 주검을 주고요. 근접 챔피언들은 이제 좀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야가 자르반국 안 맞게 최대한 혼자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번 판은 자야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자야 삼성을 노려볼만 하죠. 지금 6마리가 됐으니까 6-1에 또 무료 리롤 기회를 이제 한 7번 주죠. 이러면은 세트가 앞에서 버텨주면서 자야랑 닐라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야궁 한 번 더 들어가고요. 아리도 어느 정도 딜이 나오네요. 세트 삼성은 우리일 것 같으니까 포기해주고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웬만해서는 순방은 했고요. 우리가 1등 하려면은 자야 삼성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모대 삼성을 보고 저쪽은 아펠 삼성을 보고 있고요. 밸류는 상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세트가 조금 버텨주고 있고요. 닐라랑 자야가 살짝 모자라네요. 아리는 팔면서 자야에 좀 집중할게요. 30원 돌릴 수 있고요. 계속 돌려줍니다. 자야 이러면 한 마리 남았고요. 돈 꽤 많으니까 더 돌려볼게요. 다 떴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이템은 무언 먹으면서 쉔한테 방템을 줄게요. 자, 이러면은 1등 할 것 같죠? 자, 일단은 특혜 만날 차례고요. 자르반궁은 최대한 자야만 안 맞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절대 안 맞고요. 자, 우리 자야가 궁을 썼을 때 갈리오는 한 방에 잡아주고요. 뒷라인까지 거의 다 개피가 됐습니다. 자야 삼성은 좀 확실하네요. 사코 삼성 중에 좀 약한 애들도 많은데 자야 삼성은 진짜 셉니다. 일단 상대들이 체력이 많아서 웬만해서는 삼성 다 찍힐 것 같긴 합니다. 하이머딩거 이성에다가 모데카이저까지 삼성이 찍혔네요. 상대가 나서스는 팔았으니까 우리도 나서스 팔아주면서 아르반이라도 견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야가 일단은 나서스를 한 방에 보내줬고요. 두 번째 궁에서 이제 모데카이저만 타겟팅 해주면은 그대도 한 방에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트의 스턴이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 모데카이저 삼성은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우리가 앞에서 좀만 버텨주면 되기 때문에 가고일 먹은 다음에 쉔한테 줄게요. 구랩은 못 가니까 조금 돌려서 자르반이라도 견제해 보겠습니다.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상대 자르반이 우리 바로 앞에 있더라도 궁 안 맞습니다. 자르반부터 잡아주고요. 두 번째 궁 들어가면은 웬만해서는 정리가 되고요. 좋습니다. 여기도 자르반 삼성이 됐네요. 그런데 자르반 궁은 어차피 안 맞으면 됩니다. 삼성작이 됐다고 해서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냥 피하면 됩니다. 첫 궁에 모데카이저가 한 방에 죽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 궁에 죽겠죠.
이러면 이긴 것 같아요. 이번 판은 1, 2, 3등이 다 사코 삼성이네요. 배치는 계속 이대로 갈게요. 눈물조끼 먹으면서 쉔 조금 더 버티게 하고요. 자야 첫 공에 아트록스 잡았고요. 두 번째 궁에 거의 다 정리되고요. 한 번 궁 더 쓰면은 모데카이저도 잡아주고요. 보내줍니다. 아르반 궁 안 맞으면은 웬만해서는 이길 것 같습니다. 상대가 삼성작이 진짜 잘 되어 있긴 한데. 우리 자야가 자르반부터 잡아주고요. 조금 위험하긴 한데. 자야궁 한 번 더 세트가 졌습니다. 체력 1 남았고요. 자, 이거는 배치를 우리 앞라인을 최대한 흐트려가지고 1초라도 버티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트를 바로 트페한테 맞게 한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하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트가 트페한테 일단은 바로 맞아주고요. 세트가 빨리 나와서 자야 앞에서 맞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쉽게 이겼네요. 자야궁이 잘 들어가가지고. GG. 지금까지 세트 자야 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